타임즈. 네, 이번엔 소칼 모델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에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시잖아요 이제. 근데 뭐 가서 뭐 공연만 하고 또 뭐 즐기지는 못할 것 같아서 예, 제가 캘리포니아에 정말 가고 싶은 이유는 캘리포니아에 뭐 서핑도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파도가 좀 사실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롱보드밖에 못 타는데 거기 가면 숏보드를 탈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파도가 좋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훈련이 돼 있으신가요? 숏보드 이런 거? 아, 그 모르죠. 아, 근데 그렇군요. 롱보드는 탈 줄 아니까 네네. 가서 좀 타보는 거, 배워보는 거 뭐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좋네요. 그 제가 좋아하는 이제 주짓수 체육관 명문 체육관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거기 가서 또 이제 이 주짓수 유학을 좀 맛보고도 싶기도 한데 또 캘리포니아 근처에 그 개인 공방 어쿠스틱 기타 그 명인들의 그 저기들도 루티어들도 그쪽에 그쵸.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센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많이 가서... 동명하다는 식이 있어요. 네, 네. 날씨가 좋으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목재 수급도 좋고 그 기타를 만들 때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되게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좋은 공방도 나무 많이 주우면 있어요. 안 되겠죠? 나무 안 되죠. 네, 큰일 납니다. 입국을 못 합니다. 네. 네 잡혀갈 수 있어요. 네. 네. 서던 캘리포니아 소칼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소칼 모델인데요. 저희가 소칼을 지금 오늘 하는 모델이 험험 플로이드 로즈 메이플 네. 넥 모델이거든요. 메이플 지판 모델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2020년에 똑같은 모델을 했었어요. 근데 뭐 이제 기어 속에는 2020년형, 2022년형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스펙이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 새 기타로 보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스쿼드 리바이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때는 그때 원준 씨, 에픽소드의 기타리스트 원준 씨와 함께 리뷰를 했었는데요. 원준 씨도 저기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같은 대구 출신. 네네네. 그래서 EOD. 네, 폭발물 처리반. 그때 막 파련 기타 막 이런 거 하러 원준 씨가 네. 잠깐 한동안 오셨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리뷰를 했었던 기억이고요. 그때 선생님은 또 역시 또 밀떡 같은 한 줄평을 주셨어요. RPG 7 유탄 발사기. 예. 네, 저는 사운드가 쏘 쿨하다. 쏘 칼 쏘 쿨해서 99.5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쏘 칼 스타일 2 이건 텔레 형태죠. 텔레 형태도 험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은총 씨랑 같이 했고요. 피쉬맨 이게 그때 피쉬맨의 플로런스 픽업이었거든요. 선생님 이제 피쉬맨인데 쌍끌이 어선 선장이다. 픽업이 워낙 세니까. 네. 은총 씨는 BMW 1M과 같은 느낌이다. 저는 트래블 블리드가 아니고 트러블 앤 블러드. 굉장히 광폭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스쿼드로 했었던 소칼들은 2021년 12월에 프로모드 소칼 스타일 1 험싱험 플로이드 로즈 에보니 지판 이때 윌리 케이랑 같이 했었고요. 78점이 나왔고 메타라 부활해라 범용성을 얻은 메탈 기타 슈퍼밴드 슈퍼 기타 뭐 이런 한 줄평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험싱어 플로이드 로즈의 메이플 이 무대를 은총 씨랑 같이 했었고요. 소 잡는 칼 소칼 이렇게 나왔었네요. 네. 그리고 은총 씨가 나도 진짜 했구나. 은총 씨가 하셨던 건 소 카우킹이래요. 카우킹. 카우킹. 그래서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더니 아무 의미 없대요. 네, 은총 씨 한 줄평은 네. 카우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험싱싱 모델, 험싱한 말고 험싱싱 플로이드 로즈 메이플 렉이 아 와, 제가 가격이... 카우킹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제가 소잡는 칼 했는 줄 알고 이거 선생님이 하신 겁니다. 소잡는 칼은 이거 좀 비싼, 아 이거는 저기군요. 프로모드 소칼 스타일 1 험싱싱 모델인데 헨리크 던하게 기억나시죠? 네, 얼마 전에 했었던 던하게. 네, 던하게 모델이었는데 87.67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자 이렇게 소칼 한번 복습을 쭉 해봤고요. 네. 오늘은 소칼 스타일 1 그 예전에 했었던 기타의 스쿼드 리바이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나왔던 스쿼드 점수는 99.5였으니까 오늘 뭐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네. 기대를 하면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64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입니다. 전장은 98cm, 무게는 3.57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75mm입니다. 바디는 엘도의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렉에 핸드럽트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에 너트 너비는
너트는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락킹 너트에 42.86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메이플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12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로 가는 혼합 공률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22 전부 프렛에 픽업은 가장 많이 사용되죠. 세이머 덩컨의 픽업 세트인 TB6와 SH6N이 네, 브릿지와 4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톤 3 포지션 블레이드가 있는데 포지션 1의 브릿지, 2의 보스 이너, 3단의 넥이고요. 스플릿이 들어가게 되면 포지션 1의 브릿지 아우터, 포지션 2의 보스 아우터, 3단의 넥 아우터가 됩니다. 플로이드 1000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까지 들어간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팬저입니다. 산디마스에서 확실히 스트레스 성향이 좀 강하죠. 네. 좋은데?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마샬이고요. 아우 신난다. 어떻게 이렇게 방정 맞게 신나요? 아주 찰지고 좋네요. 아주 짭짭하네 정말. 그 저 뭐야 그 포테이토 모야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 포테이토 모야스. 네. 좋습니다. 포테이토 모야스 아까 좀 그 이런 게 있어. 배드 필링이었나? 네. 아우 정말 잔망스럽다. 국악이야 뭐야? 이런 거 있어. 열시고 이거. 약간 좀 그런 필이 있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얘는 되게 그냥 말랑하네요. 계속 센 기타 듣고 오다가 조금 연한 그죠? 연한 느낌이 들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첫 시간에 했던 기타가 빡셌죠. 그냥 볼륨이 더 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잡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 그러니까 확 튀어 올라오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1:1로 맞춰놓는데 이 첫 시간에 했던 그 오토바이 고치는 누나가 얼마나 빡셌던 건지 이제 산디마스가 진짜 세긴 쎘네. 네. 딱 적정 볼륨인데. 그죠? 예. 어우.
좋습니다. 뭐 좋죠. 네. 좋습니다. 확실히 지난번 네 시간하고 전혀 다른 이제 세계관을 여기서 스타트 캐스트인데 그냥. 아 그렇죠. 네. 네. 확실히 소카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남북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서퍼칩 캘리포니아 지점. 서퍼칩 캘리포니아 지점. 좋네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진짜 돈 많네. 프랜차이즈였어. 네. 아, 그렇게 성공을 다 해야 되죠. 그렇죠. 이왕 서퍼칩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게요. 이 사장님이 여기를 냈는데 지점을 냈는데 미친 듯이 확장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아유 뭐 일단 지점 하나 냈으면 됐지 뭘 자꾸 뭐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가 되게 좀 평화로운 느낌의 아. 지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은 잘 벌지만 욕심은 없다. 아. 이렇게 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좀 사운드에 욕심이 없죠. 네네 스탠다드 네네, 하죠.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승부도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네. 사운드 26,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네. 77. 은총 씨는 사운드 26,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79.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7. 네. 평균 점수는 77.67로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9.0, 9.0, 네, 9.0 예전에 9.0, 9.0, 9.5의 모델이 스쿼드 리바이벌로 77.67 기존의 이제 소칼 모델들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요 소칼 모델이 요 험싱한 플로이드 로즈 이 모델이 78 네, 플로이드 로즈 M 모델이 77.67 오 이거랑 완전 동일한 점수가 나왔네요 오 거의 되게 뭐 변별력이 있어지네요 78, 76, 79, 77, 77, 79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플로이드 로즈
여기 헬릭 더마기 모델은 이제 뭐 저기 좀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너무 많이 떠요. 네, 78.67. 한 요 정도 지금 보면은 소칼 70한 78,000대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샤벨의 프로모드 산디마스 4대와 소칼 1대를 네. 같이 보셨고요. 또 새롭게 들어온 소칼 이외에 또 샤벨 모델들 많이 있다고 하니까 네. 이것도 은청 씨와 함께 다 나오는 대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샤벨 기대해 주시고요. 은총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